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엄청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그 교만을 교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바다 위와 바다 속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또 우주여행, 동화 속에서만 상상하던 그 우주여행, 달나라에도 다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엄청난 이런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희생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은 바로 이 컴퓨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스 위크라고 하는 그 주간지에 컴퓨터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문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컴맹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전 세계를 더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다 없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컴퓨터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기 전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일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0~70년 전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컴퓨터 하나가 웬만한 방에 가득 찰 정도로 큰 것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컴퓨터는 더 발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편리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편리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또 이 컴퓨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의 지식 수준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발달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의 지식 수준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컴퓨터, 만약에 하나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컴퓨터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왕이라고 말하는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한 다음에 그 발명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부족한 자기가 만든 이 추궁기도 우리 목소리들 그대로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추궁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까지도 다 녹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에디슨은 발명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우리는 일단 컴퓨터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컴퓨터이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와 인간의 컴퓨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컴퓨터가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그러나 그 많은 제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 외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명령하고 사람이 넣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결혼을 소개해주는 그런 곳에서 이 컴퓨터 가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이 자료와 남자의 자료와 여자의 자료를 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상적인지 아닌지를 뭐 그것을 알아서 컴퓨터가 말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결혼이 서로의 조건만 가지고 되어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의 조건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데 컴퓨터가 그것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이 사람이 명령한 것만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가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실수한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 해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자료를 비밀 자료를 다 빼내오고 또 그 컴퓨터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을 인터넷 컴퓨터 해킹이라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 펜타곤 국방성이죠. 국방부 컴퓨터에 이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자료를 빼고 자료를 뒤죽박죽 만들어놔갖고 미국에서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기 걸리고 또 병에 걸리지만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이 컴퓨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넣어두었던 자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립니다. 이 컴퓨터의 한계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컴퓨터는 인간들이 만든 이런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일생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행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인간들이 만든 컴퓨터가 보지 못하는 다룰 수 없는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컴퓨터는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워질 이유도 없고 누가 빼내갈 수도 없고 실수로 기록되는 일도 전혀 없는 글자 그대로 전지전능한 컴퓨터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일생은 물론이거니와 생각, 마음까지도 다 기록을 한다.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그 컴퓨터 그 마이크로칩 조그만 손톱만한 이 엄지손톱만한 마이크로칩에 이 저장될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문지 수백 장 넘는 그 많은 분량을 손톱만한 마이크로칩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주먹만한 마이크로칩이라 그러면 얼마나 저장을 할까요?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지식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거 못하시겠느냐는 거죠. 전지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하나님의 컴퓨터 중에 하나인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는 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편성해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굉장히 흥분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기적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더 훨씬 귀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구원 문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이 시간에도 펴져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을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70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70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넉넉 잡아서 70년 하는데 그 일할 수 있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적어도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일하고 살 수 있는 나이는 30년에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30년 내지 40년 정도,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몇 마디 정도 될까요? 아마 그거 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하는 말의 그 마디를 센다면 아마 그거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마 컴퓨터도 그걸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두 마디가 있다 그랬죠. 가장 어리석은 말 두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말과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두 마디. 사람이 하는 만들어낸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두 마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말과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사람들은, 즉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면서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헌신하는 우리 믿음 교회와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라면서 흔히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버릇이 된다. 그렇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버릇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틀이 바로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무도 관심 있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롱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함께 말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삶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 신앙의 틀이 바로 잡혀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을 갔다가 거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함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적군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잡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얼마나 많은 그 마음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다윗이 마음은 상당히 참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간절한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적군 손에 잡혔어요. 원수의 손에 잡혀서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LA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성신부전증. 한국의 병명 이름은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 콩팥 나빠진 병입니다. 이 콩팥이 썩어 들어가는 병. 콩팥이 나빠버리니까 이제 피를 거르지 못하죠.
만성신부전증.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그 딸들이 지금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이제 대학 다 졸업하고, 큰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작은 아이는 지금 대학을 다닙니다. 딸 둘 놓고 이제 죽어야 할 판입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그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옛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딱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딱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고요.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투석한다 그러죠.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돌려야 합니다. 이거 돌리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LA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던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자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생명을 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떤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어떨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던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자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떨 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 동부에 가면은 저 펜실베니아 뭐 그쪽 동부 쪽인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아미쉬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쉬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요. 이 문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요. 뭐 냉장고, TV, 뭐 세탁기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옛날 몇백 년 전에 그 살던 것처럼 기름으로 해서 등불을 켜서 살고 손으로 다 농사짓고 손으로 다 하고 완전히 마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도 없이 마차 타고 다니고 아미시 피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차라리 그렇게 동떨어져서 살게 되면은 오히려 신앙생활 안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믿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떨어져가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우리에게는 어렵고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삶, 이것은 지는 삶이 되겠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모여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전제할 때 가치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유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유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섞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나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그런 핍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 종교의 천국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너무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에 물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데 안 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통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핍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비난할 때 비난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세상의 쾌락을 다 따라가며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이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옛날 밤문수에서 본 그 하나님이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좌 앞에 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책에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복음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 모든 삶이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옛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늘 승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기쁘게 보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육이 풍요하고 귀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